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새벽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예. 그 구약 성경 시편 말씀해 보니까요. 시편 여러분 찾지 마시고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하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여러분의 통장에 들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는 집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주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영원한 소유, 진정한 나의 소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분량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잠시 잠깐 동안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걸 주님께 순종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면 그 소유는 여러분 영원한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한국 돈 가지고 가면 미국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한국 돈 가지고 미국 슈퍼마켓 가가지고 예?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뭘로 바꿔가야 돼요? 미국 돈으로 바꿔가야 돼요. 가야 되죠. 달러로 바꿔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US 달러로 미국 달러로 바꿔가야 바꿔서 가야 거기서 물건을 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화폐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환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다 하늘에 신령한 여러분 상급으로 하늘의 보화창고에 여러분 환전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화통장에다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저축하고 영원한 소유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네? 먼저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날마다 가치가 전환되고 여러분 영적인 환전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이냐? 이 땅에 소유를 많이 쌓아놓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요. 이 땅에 소유를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안 쓰임받으면 다른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만큼 여러분 무서운 심판과 진노, 여러분 무서운 형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지옥에 가서 그 지옥의 형벌 받는 무서운 형벌의 장소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 곳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인간의 죄만큼이나 지옥의 형벌이 각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은 죄대로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고 여러분 그 혀로 속임을 베풀고 그 혓바닥으로 영혼 죽이고 혀로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여러분 그 혀가 무섭게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이용당하는 만큼 여러분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여러분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집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이 놀이동산에 가면은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막 이렇게 팍 담아가지고 물이 점점 가득 채워지면은 그물 바가지가 확 뒤집어지면서 물이 확 쏟아지는, 그래서 그걸 막 좋다고 막 그거를 놀이기구에서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진노의 수위가 차면 그게 확 뒤집어지면서 여러분 인간에게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택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임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 진노의 7대접이 막 진노의 대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진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가 딱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준비한 진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악한 사단에게 죄 짓는데 이용당하고 영혼 죽이는데 이용당한 그게 그냥 여러분 진노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쓰임받아도 주님께 사용당하고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죠. 오늘 나귀가 주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요. 근데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나귀는요. 나귀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신 겁니다. 자기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격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나귀가 여러분 쓰임받은 게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 일에 이 나귀가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나귀한테 상급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요, 이 나귀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한번 따라 아멘. 주님께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짜 주님께 쓰임 받아서 여러분의 물질이 주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막 감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의 돈,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물론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 내같이 부족한 사람, 내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돈을 주님의 일에 써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그 진정을 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다니, 주님이 내가 가진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주님이 써주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여러분 쓰임 받으면 그게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 값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여러분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건물 성전이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둘러엎으시면서 막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의 성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쫓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건물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막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여러분 상과 그런 것들을 막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셨는데 오늘날은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몰아내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채찍을 가져와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가증한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쫓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에 악한 것이 들러붙어 있어요.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어서 말만 하면 가치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 거역하는 말을 통해놓고 불순종의 말을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요 악한 영이 그 못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언어 중추에서 그 못된 게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 우리의 언어와 행실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쫓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진입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 그 시험을 이기시고 악한 마귀를 물리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진입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뿌리가 뽑혀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서 성령의 크신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에요. 그냥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는 천국 이야기예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멸망에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녀와 또 세리들이 먼저 너희들 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못된 짓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요게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앞으로 나올 테지만 여러분 거기 가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을 또 말로 여러분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저놈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들어라. 그러나 저놈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냥 귀로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입술로만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여러분 지 형편 사정 따라서 여러분 가지 않고 포도원에 가지 않고 여러분 그냥 예? 자기 형편 따라 자기 사정 따라 가버린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말씀을 듣고 보니 싫습니다. 나 가기 싫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뉘우치고 여러분 이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 한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그래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요. 싫습니다. 나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힘들지요. 그런데 뉘우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두 번째 순종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이 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와 장녀들은요. 여러분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계속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가 한다고 천국 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들이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천국 갈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천국 갈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 갈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천국 갈수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갈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열매를 거두려고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천국 가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천국 갈수 있도록 여러분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다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사오니 남은 생에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 불신앙하는 것들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종들의 가정,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천국 가는 믿음 준비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저들의 부모 형제가 다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